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꿈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를 대표해서 이자영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주 동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한 예배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임설현 전도사님께 힘과 능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음의 자녀들로 다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전 건축에도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이 힘을 다해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왕십리 성전에도 친구들 많이 나와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단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은혜를 더하시고 초등 일부 모든 교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교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로 하루 아침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머리 위로 동그라미. 보니까 아주 얼굴이 밝아요. 웃고 있어. 선생님들 얼굴도 웃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 우리 기도해 주신 이자영 선생님은 머리를 뽀글뽀글 새롭게 하시고 자 보자. 우리 준이는 뒤에 고양이 그림이 있네. 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나니까 너무 밝아서 전사님 마음도 덩달아서 너무 흐뭇해졌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듣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사님이 오늘부터는 광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혹시 얘들아 기억하고 있니? 기억하고 있어? 지난주 제목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우리 무슨 이야기 했지? 어떤 이야기 나눴지? 준이가 손들었어. 왜요? 또? 기억나요. 뭐예요? 저번에 뭐 그거 11조였나? 그거요. 그렇지. 자 우리 11조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전사님이? 누구야? 누가 말한 거야? 재민이가 말해볼래? 재민이가 말해볼래? 맞아! 맞았어. 자, 우리 씨앗이 되는 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줬었어요. 맞아요. 자, 시드머니. 그렇지! 맞았어! 시드머니였어.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왕십리 가면 우리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할 건데 아마 그때 우리 초등부가 엄청나게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자, 먼저는 화요일날 시간 4시가 저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왔어요. 아 그랬구나. 자, 그럼 이제 전사님이 광고 이야기를 조금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초등부 달란트 잔치 10월 23일 토요일 2시 반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출석한 거 선생님들이 잘 모아서 어떤 친구가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막 이런 이야기도 다 해주셔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친구들 얼굴 보고 교회에서 사진도 찍어가고 우리 이곳에서의 추억을 잘 남겨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캠프 때 친구들이랑 우리 디폰 블럭으로 우리 교회 만들어보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 자, 우리 그런 거 했었던 거 기억하면서 우리 국민일보라는 신문이 있어. 거기서 주최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내가 꿈꾸는 미래의 우리 교회라는 게 이게 주제야. 그래서 이거 참여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초등첩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사님이 링크를 남겨놨거든. 거기서 보고 한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진짜 중요한 거 달란트 잔치 하고 난 다음에 4시부터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차세대 토요 연합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현장 예배에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인데 달란트 잔치 하고 나서 교회에서 사진 찍고 본당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함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에 또 많은 친구들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날 꼭 가지고 나올 게 있는데 우리 이전에 보금통
10만 원 들어있는 거. 아, 정말로? 자. 야, 그래서 전사님 지금까지 이야기할게. 동전 한 몇십 개 되고 5만 원짜리 한 두세 장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좋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렇게 드릴 때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자, 정말? 그냥 이렇게 막 대충 씨앗 뿌리는 거 아니라 그랬지? 기억나지? 정성을 네.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기 이 세움 축제 어떤 거냐면 우리 TNR 카페에 차세대 교육을 헌금함에 우리 하나님 이성전 제가 기도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참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넣어서 준비해서 우리 달란트 잔치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같이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광고사항 몇 가지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왕십리에 가면 우리 예배 시간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어요. 30분씩 당겨져서 우리 친구들 9시 반, 1부 친구들은 9시 반. 혹시 오늘 2부 친구인데 2부 친구들 지금 참여하고 있다면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도 잘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며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예물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한 정말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친구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의 6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어떤 왕? 신실한 왕이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제목의 부제는 부전자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놨다가 이따가 맞춰줘야 돼, 알겠죠?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신실한 왕이었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 오늘 함께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할게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조금 길지만 친구들 음소거는 끄고 읽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우리 음소거하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위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아니, 오늘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 제목이 뭐였었는지 기억한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아마 떠올려 볼수 있을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어떤 왕? 신실한 왕이었어요가 제목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남쪽에 여러 왕국들이 있었는데, 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인 아하스가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하나님이 선함, 악함을 구별하시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 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그렇지. 얘들아, 바로 그거야. 자, 이제 앞으로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똑같이 아, 이 왕은 선한 왕이었어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악한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퀴즈에서도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인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아하스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어요. 이 아하스는 나라에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왕이 그 신들을 섬기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게 했는데,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도 없애버리고 그곳에 다른 신들을, 진짜 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진짜 나빴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서, 바로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해서 아시리아 왕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네립,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에 나왔던 그 사네립 왕에게 충성하고 그 왕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왕을 더 두려워해서 이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나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죽고 난 뒤에, 당연히 아버지인 아하스가 죽고 나서 아들인 누가? 오늘 이야기 주인공? 히스기야. 그렇지.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아까 전에 부제로 뭐라 그랬지, 전사님이? 기억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신실한 왕이었어요. 오, 그래, 맞아. 자, 이 아하스가 죽고 난 뒤에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어떻게 섬겼을까? 자, 봅시다. 우상을 다 부수고 새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혹시 예습했어? 자, 우리 사자성어 중에 얘들아,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 이 말의 뜻도 혹시 알고 있니? 네. 뭔지 알아? 뭐야?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하다. 지금 호영이가 얘기한 거지? 자,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하다. 오, 그래, 그 말도 맞아.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 행동, 습관을 그대로 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똑같이 부전자전이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됐겠지?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달랐어요. 부전자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라고 소개가 되었어. 이전에 다윗의 행실, 우리 다윗 왕도 정직한 왕이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을 네.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도 그런 다윗의 행실을 따라서,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직한 왕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도 알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줄도 아는 그런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고 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이전에 아버지 아하스가 세워놓았던 그 우상들, 산당들,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두면 될까? 아니지, 그렇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그런 산당과 우상들을 없애라고 명령해. 다 부셔, 다 부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고 이렇게 잘 안내해주는 왕이었던 거야. 근데 거기에 예수상도 있었어요? 뭐라고? 예수상도 있었어요. 이때는, 야, 얘들아, 구약에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이야기해줬지, 그치?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오시기 전부터 해서 오시고 난 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나중에 성경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거 한번 외우는 거 해야 될 것 같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자, 아무튼 다시. 자, 이 아하스와 똑같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왕이었다고 했어.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나라의 상황들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어느 날
이 아시리아.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명칭하는 이름을 부르는 게 조금씩 달라. 아시리아, 아시리아, 아수르. 이 모두 다이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자, 동서남북. 얘들아 기억하고 있지? 남유다 위쪽에 남유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래에는 남유다가 있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나라야.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을 다 파괴하고 불을 내고 집도 막다 무너뜨리고 자,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 그런데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았는데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점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서 몇년 뒤에는 급기야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된 거예요. 자, 나름대로 왕으로서 준비를 했겠지, 얘들아. 백성들이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벽을 두껍고 높게 쌓았어. 그렇지만 성 안에만 있으면 곡식이나 이런 먹을 것들을 계속 구해올 수가 없잖아. 성 안에만 있으면. 근데 밖에서는 아시리아가 성문 밖을 지키고 싸우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문 앞을 지키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앞에서 두렵고 그 가운데 마음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때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 크니까 보호하실 것을 믿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제발 이제 물러가 주세요라고 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전하게 되었어. 그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을까? 자, 물러나 주기만 한다면 제발 돌아가 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편지를 전했고 아시리아 왕은 이 편지를 보게 되었지. 자, 이 산헤립 왕, 아시리아의 왕 이름은 산헤립이었어 이때 당시에. 근데 이 산헤립 왕이 그러니까 물러나 죽이면 뭐든지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히스기야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해줬어.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 근데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무시하라. 산헤립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거든. 나쁜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 자기가 믿는 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 나빴다. 그러니까 이 나빴지, 나빴지. 자, 이 왕이 산헤립 왕이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월 300달러. 뭐였냐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야. 자, 나라에 이거 지금으로 따지자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서 이것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히스기야가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은과 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어.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 자,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자, 그걸 보자. 은 몇이었지? 은 300달란트, 금 30달러. 30달란트. 그렇지. 자, 히스기야가 첫 번째 방법. 산헤립 왕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은 은과 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은을 모았어. 그러고 나서 은은 어쨌든 모았어. 그런데 금은 어떻게 모으지? 자, 여기 한번 여기 이 디테일을 한번 봐봐. 자, 이 문에 있는 금. 자, 문과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있는 그 문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그 금을 모두 다 벗겨냈어. 금을 모으기 위해서. 산헤립 왕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아시리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은과 금, 은 300달란트에 금 30달란트를 주고 빨리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다 이제 사내리 왕한테 갖다 바치게 된 거야.
근데 왜 이길 생각을 안 했어요? 이길 수도 봐, 있다는 가능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도 나올 거 아니야? 자, 들어봐. 세 번째까지 있겠구나. 들어봐. 아시리아, 이 아수르 왕 누구? 사네리 왕한테 이제 그걸 다 긁어 모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제발 좀 원래 나라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러고 갖다 준 거야. 자, 근데 이걸 받았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저 밖에서 아시리아 왕, 이 사네리 왕은 떠나지 않았어. 이 남유다 성 밖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는 큰 군대와 장군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어. 그냥 보낸 게 아니겠지? 어떤 말을 전하려고 보낸 거야. 자, 히스기야가 근데 이 사람들한테 듣게 된 말이 뭐였을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어! 너!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해? 어, 하나님 믿는 거 바보 같은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다니까? 아까 사네립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지, 그치? 자,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해? 우리 군대가 너희 군대보다 강해. 근데 너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포기하고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이런 말들을 전했어. 자, 우리 아까 전에 사네립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사네리 왕을 원래 나라 아시리아로 돌아가게 하려고 다 갖다 줬는데도 떠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 번째 방법을 취했어. 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지? 그래도? 신실한 왕! 그렇지! 자, 신실하다는 게 뭘까? 아까 전사님이 이렇게 네모 칸 안에다가 이야기해줬어. 자, 하나님께 충성! 충성! 나 이거 하늘말.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충성하는 사람. 자, 충성! 충성은 어떤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 자,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굴 찾아갈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이제 먼저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지금처럼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자, 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됐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주세요. 저기 밖에 사네리 왕이 성문 밖에서 안 나가고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주세요. 이렇게 편지에다가 써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게 돼. 자, 그럼 그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늘 이야기하시지. 우리 아까 전에 히스기야 왕처럼 사네리 왕 같은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 그거랑 똑같이 자, 이사야도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시리아 왕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거기서 죽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때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하지, 그치? 자, 이 이야기들을 히스기야에게 전했어. 자, 그런데 밖에서는 아시리아 사람들은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네리 왕,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비웃었어. 자, 어려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어. 밖에서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 다 죽이려고, 이 남유다까지도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밖에서 이렇게 전투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비웃었어. 자, 근데 이건 히스기야를 비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비웃은 거지만 어떤 걸 보고 비웃은 거냐면,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비웃은 건데, 자, 먼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비웃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게 돼. 그 내용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담겨져 있었을까? 오빠! 너네!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너네 못 구해줘!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너네들 다 없애버리고 너네 땅도 다 우리 땅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네 못 구해줘. 이런 이야기들을 편지 안에 담고 있었어. 얘들아, 우리 어려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자, 얘들아,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무시하면 전사님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그렇지만 화가 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 같아.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자기들이 무슨 죄 짓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한다고.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 같아. 먼저 그자 이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너무 속상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간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아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두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만약에 이거 카톡 있었으면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막 비웃어요. 막 이렇게 막 보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못할 거라고 저 아시리아 삼네리 왕이,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모든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 자, 히스기야가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크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 이럴 거.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커졌지. 그런데 자, 정말 이제는 쓸 방법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 그리고 막 반대쪽 나라 이 사네립 왕은, 아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막 비웃었어. 근데 이 앞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제 이야기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고,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는 약속을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 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신실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다윗을 위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거야, 내가 그렇게 세울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성을 지켜서 내가 너희를 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인 줄을 그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해주셨어. 자,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사용했던 방법 뭐였지? 막 온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서 이제 제발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다 갖다 바쳤는데도 안 돌아갔어.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뭐였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기도. 그렇지.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가. 적군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자, 이 사람들을 도저히 물러가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시리아 군대 진영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리고 그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아시리아에 남아있던 군대가 모두 다 돌아갔어. 자, 그리고 이 산헤립 왕도 원래 자기가 살고 있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시리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시리아 왕은 자기가 돌아간 그곳 아시리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보는 거야.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지. 자, 어떤 것을 기도했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해보자. 얘들아, 여기 네모칸 안에 들어가야 될 말 너희들 기억해야 돼. 자, 전사님이 힌트 하나만 줄게. 여기 두 번째 칸에, 노란색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여기에 들어갈 말은 남유다야. 자, 남유다를 어떤 나라가 위협해왔지?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더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말은 뭐냐면 아수르. 그렇지. 아수르야. 아수르가 어디를 위협했을 때? 남유다. 그렇지. 남유다. 자, 우리 이거 퀴즈 다 1등하겠어, 얘들아. 자,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했을 때, 자,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기도. 그렇지. 기도했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랑 우리. 맞아. 응답도 맞아, 얘들아. 응답도 맞아. 그런데 우리 다음에 퀴즈 이거 맞출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그러니까 응답하신 게 어떤 거였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였지. 그 나라 군대들이, 아시리아의 군대들이 모두 다 물러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억해 봅시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거 또 다음 주에 퀴즈 돌아온다, 얘들아. 자, 우리 오늘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발견하기.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게 해주셨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걸 알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자,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 전사님이 이야기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예수님도 전사님이 만약에 이 당시에 히스기야였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자기들이 짓는 죄도 모르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속상해서 불쌍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 그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하나님을 자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해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 속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방법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지? 우리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볼까?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괴롭히는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물론 그 친구가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다시 착하게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 속에는 어땠지? 그렇게 해도 사내리 왕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자기가 히스기야 왕이 시킨 대로 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방법은 안 됐어. 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뭐였지? 기도하는 거였지. 자,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자,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해. 어려움이 생길 때 먼저는 기도해야 돼. 내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걸 내가 막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가장 먼저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야. 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할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어요. 이 한 문장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 안에도 기도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잘 알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분반 모임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잘 적용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분반 모임 시작할게요.